안녕하세요. 인사진가 진대입니다. 오늘 성의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저는 이거 The Wish King Solomon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더 크게 더 크게 읽어드릴게요. Hooray! King Solomon shouted people. Solomon became a new king of Israel. Solomon loved God and obeyed David's teaching. Solomon worshipped God with 1,000 animals at Gibeon. God knows Solomon loved him. God told him in his dream, ask for anything you want, Solomon. Solomon asked God, I want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Give me all wisdom. God was pleased with his answer. Solomon didn't ask for wealth. He didn't ask for long life. He asked for wisdom. I will give you wisdom. I will make you rich. I will make you live long if you follow me. God bless Solomon. One day, two mothers came to Solomon. This is my baby, said one mother. No, this is my baby, said another. We live in the same house. We both have baby. One of baby died during the night. He switched the babies. Two mother are good. King Solomon say, bring me a sword. The king men were confused, but they bought a sword. The king ordered cut the living baby and give half to one and half to another. No, the baby Rear's mother was heartbroken. Don't kill the baby, just give the living baby to her, say the mother crying. Good, say the other mother. So King Solomon got to know who is the real mother. Don't kill the baby. Give the baby to crying mother, or king is really wise. The people were amazed. People of Israel respect King Solomon. King Solomon ruled Israel with God's wisdom. King Solomon ruled Israel with God's wisdom. The Israelites live happily and peacefully in Solomon days. 네, 내가 저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무슨 일이냐면, 다윗 알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아들인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뜻은
평화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의 아빠 다윗이 알려준 걸잘 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영광이 돌렸어요. 하느님은 이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느님은 솔로몬한테 꿈에서 말했어요. 너가 갖고 싶은 걸 말해라, 솔로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꼭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느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기쁘기도 했어요.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살수 있도록 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자기한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왜 지혜를 달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깜짝 놀랐고 하나님은 기뻤어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한테 지혜를 주겠다. 그 다음에 널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난널 오랫동안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너가 나의 잘 따르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하느님은 솔로몬한테 축복해 주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두 명의 엄마들이 솔로몬한테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두 명의 엄마가 있어요. 한명 엄마, 두명 엄마. 그 다음에 아기 한 명이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엄마 두 명, 이런 아기 한 명이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 왕님, 이 얘기는 적고요. 근데 여기가 막제 얘기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더니 딴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이 얘기 저 얘기예요.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아니면 누가 가짜 엄마인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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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막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생각이 났어요. 그러더니 솔로몬이 일부러 칼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칼. 그래서 부하들이 막 칼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자르라, 반으로. 그 다음에 밟는 이 엄마한테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썼어요. 지혜. 진짜로 이르려고 한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르려고 한게 아니라 지혜를 써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진짜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요. 막 그다음에 막 울면서 말했어요. 막 애기를 자르려고 하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냥 애기를 죽이지 말아요. 그냥 이 엄마한테 줘요.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알수 있었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그러더니 솔로몬이 부하한테 말했어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 여기는 울고 있는 이 엄마한테 죽어라 이 아이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동안 행복한 날을 지냈답니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날 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바이.